연예인 야구단 재미삼아에 소속되어 있는 현철은 오늘 야구를 하러 왔는데요. 우리 팀에는 스타들이 참 많습니다. 우리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안재욱 씨가 이제 한류 스타고, 이성진 씨가 이거 주접 스타, 뭐 이렇게 각 스타들이 다 있다고요 우리 팀에는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한류 스타. 한국에 남아서만 연예 활동을 하겠다는 거야. 다른 나라 가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는. 어? 야 이거 했어 이거? 네. 현철 씨 김밥을 몰래 먹으면 어떡해요? 시침대도 소용없어요. 김밥값 100원. 몰래. 야 누가? 야 소세지네. 안 돼. 응? 일부러 떨어뜨리면 안 돼. 저쪽 갔다 올게요. 안 돼. 입속으로 정확히 꼬리라고만 쏘시지. 김현철 씨 맛있어요? 내가 형 그러니까 알았어. 뭐 지금 무슨 의도인지 아는데. 만원의 행군 역사상 나하고 나한테 미션에서 편하게 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만 알아도. 오 필승 코리아. 박자가 지금 틀렸잖아. 박자가 틀렸잖아. 틀렸더라고.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해봐. 그러네. 뭐라고 해야지 뭘 따라보는 거. 오 필승 코리아. 붉은 악마. 성공! 이제 실패입니다.